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게 뉴스에 나왔네요. 윤석열 지지율이 40% 넘으면 한동훈 총선 출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은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지금 여권에서 솔솔 나온다는 얘기죠. 나오는데 이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정되면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유상범 의원은 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요 주목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바로 그냥 정리했잖아요.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 강단도 있고 또 스마트하고요. 사법연수원 21길에서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법 쪽에서 또 알만한 특수통검사 출신이거든요. 유상범 의원도 동생이 유호성 그 영화 친구의 멋진 배우죠. 연기 죽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김종배 시선 집중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현 상황을 잘 보면 여전히 30%대 국정운영 지지율 가지고 있고 아직도 제대로 정돈됐다는 느낌 별로 없다. 그러나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그 다음에 아주 명쾌한 논리 이것들이 국정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줬다는 거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세간 평가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연동되고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회자가 그랬더니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이러면서 왕 장관이 맞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왕 장관은 못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의 어떤 제도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한 장관이 신뢰를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지지도가 높다는 것과 그 이상의 왕 장관으로 권한 행사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저는 조금 요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뭐 유상범 의원은 여당 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이 분석도 일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의 분위기가 저는 당 바깥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예, 그런 면에서는 유상범 의원의 지적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위기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분위기, 여의도에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걸로 봐서는 총선에 이만한 대어가 나오면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한 호재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데도 시너지 효과가 퍼질 수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님 출격 상징적인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뭐 아주 상징적인 지역구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빵 하고 나가면은 다른 데도 시너지 효과 나올 수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여당에는 보탬이 된다. 총선에 나오는 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연동이 된다는 분석이니까 보탬이 된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좀 크게 봐라.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통령 될 때 뭐 금배지 한번 달고 대통령 됐습니까?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신드롬은 뭡니까? 법치주의에 대한 기대 아니. 왜냐하면 워낙에 권력형 비리가 문재인, 이재명을 비롯한 이 권력 국민들이 그냥 저거 어떻게 못 되려네? 저거 어떻게 못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 당신이 한번 해봐. 이 신드롬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그 신드롬이 약간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수사가 쭉쭉 아직 들어가고 있고 아직 좀 너무 우리가 섣부르게 기대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대만큼은 지금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기대를 채워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대 채워주리라고 우린 믿어요. 왜냐하면 그 구수의 끈기, 저력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국민이 참 답답해하고 이럴 때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한방 하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그냥 이러고 계시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냥 나중에 빵 하고 그냥 이재명 수가 문재인 수가 깜빵으로 그냥 은한 모습이 나오겠죠. 우리 기다려보는데 그래도 지금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신드롬은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신드롬이 일어났는데 쭉
조금 지지부진한 거, 이걸 한동훈 장관이 뭔가 채워주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약간 이 실망이라기보다 이렇게 뭐가 안 나와, 아, 기다리는데 한동훈 장관이 말이라도 팡팡 쏟아내고 야당 의원들을 막 혼내고 윽박 지르고 맞서 싸우고, 그 다음에 뭔가 압수수색이 막 바바바바박 막 들어가고, 중요한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 막 이원석 검찰총장 이래든 등등등등 막 꽂고, 이런 걸 보고 좀 시원한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제대로 다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내후년 총선 얘기를 이게 벌써부터 나온다? 이거 안 좋습니다, 오히려. 이게 실망합니다,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이요, 좌고우면 하면 안 돼요. 이제 정치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대통령 할 꿈이 있어도 마지막에 가서 칼을 드러내십시오. 지금은요, 칼집에 그냥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뽑는 순간 안 돼. 넣어놓고 있을 때가 두려운 거니까 총선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일단은 법치주의 확립. 나쁜 놈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나쁜 놈들, 조폭 깡패라는 표현도 썼어요. 깡패고 저 권력자들이고 나쁜 놈들 때려잡아 넣는 게 본인의 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임 다 하면요,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한 영웅 됩니다. 그러니까 자리, 뭐 금배지 이런 거 지금 신경 쓰다가요, 죽도 밥도 안 돼. 왜냐면요, 금배지 신경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의 이재명을 향해서 수사가 쭉 들어가는데, 뭐 금배지 이거 신경을 쓰면 하면서, 이거 저 정치인들이 저렇게 볼 때 같이 저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내가 정치 생각하려면 저 사람들하고 다 왼수되면 이게 좋은 게 없나? 혹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공천 받을 때 뭔가 또 문제가 돼. 이거 딱 또 계산을 한다고. 아니면 국민들이 가면서 뭐 지지율에 어느 게 유리하지? 이 계산을 하게 돼요. 검사로서의 한동훈,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까지 지금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잘못하다가는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법치주의 살리는 데만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거, 권력형 비리 때려잡는 거, 여기에만 매진하시고요.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하십시오. 이런 소리 나온다는 거는 뭔가가 지금 뭐 여의도라든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런 작업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건 일절 안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고선 바바바박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서는 총선 같은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그냥 예측입니다. 앞으로 한 2, 3년 윤석열 정부 중반 넘어갈 때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요, 진짜 때려잡을 거 확실히 다 때려잡으면요, 금배치 필요 없어요. 총선 필요 없어요. 맞바로 대통령 돼, 맞바로. 그거 뭐? 물론 금배지 한번 달고 여의도도 좀 경력을 쌓고, 그러고선 대선 도전하면 이제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돼서 좀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권 전반을 이게 주무르는 통치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거 해서 우리가 뭐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거 해서 뭐 잘한 사람이 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금배지 달고 무슨 뭐 경력 쌓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킨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군인 하다가 그냥 다 때려 부신 거 아니에요? 엎어버린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는 왜 했어요, 우리가? 검찰총장으로 그냥 권력자들하고 맞서고 그냥 그러니까 했지, 뭐 금배지 한번 달아가지고서 우리가 대통령 우리가 지지한 거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꿈을 꾸시기 바라요. 그 큰 꿈이라는 건 뭐냐면 대권이라는 꿈이 아닙니다. 그 큰 꿈은 나라를 살리고 법치주의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확립하는 그 큰 꿈, 그리고 그 큰 꿈으로 영웅되는 그 큰 꿈, 역사에 영웅되는 그 큰 꿈. 그러다 보면 부수적으로 대통령도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큰 꿈으로 한다,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꿈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큰 그릇이 되시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총선 이런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런 소리 안 나. 물론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본인이 기웃거린 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국힘당에서 주변에서 자기들이 급하니까 이러면 스타 플레이어 하나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묻어서 좀 총선 좀 잘해보자, 이런 이 심리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어떤 뭐 집권 여당이 좀 이번에 다음 총선에서 잘 돼야 자기들도 좀 탄력받으니까 그런 욕심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그대들의 욕심이에요. 나라의 욕심은 그게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들의 욕심은요, 그대들 금배치다는 거에 뭐 관심 없어요. 법치주의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저 김정은이 저렇게 난동 부리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 그거 살려줄 사람으로 우린 기대를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총선 뭐 기웃기웃 이거보다는 나쁜 놈들 다 때려잡으십시오. 그러면 영웅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지. 잘하지도 못하는 거 기웃기웃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치권 들어와서 이준석 같은 어린애한테 그 가진 수모를 당하고 물론 잘 극복하셨지만 어려운 길이에요. 그건 제일 쉬운 길은 자기가 잘하는 분야 특수통 검사로서 나쁜 놈들 때려잡는 거야. 그거 화끈하게 하면 국민들이 인기 확 올라가는데 뭐 딴 데 기웃거리세요. 화끈하게 밀어붙이십시오. 아주 게임 끝내버리십시오. 앞으로 1년 2년간 그냥 잡아넣을 놈들 싹 잡아넣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마요. 금배지? 아이, 이게 무슨 소리.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300명 금배지 보세요. 의미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거? 눈으로 씻고 찾아봐도 몇 명 안 보이대, 거기. 아이고, 아세요.